기화군은 15세의 나이에 원나라의 공녀로 차출이 되었죠. 그렇게 고려를 떠나 원나라 황실로 끌려가게 된 소녀 기화군은 그곳에 있던 고려인 환관 고용보의 눈에 들게 됩니다. 고용보는 기화군을 원나라 11대 황제인 혜종의 차시종을 드는 궁녀로 뽑았죠. 뛰어난 미모에 총명하기까지 한 기화군은 금방 혜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1338년 기화군은 혜종의 아들 아유르시리다르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기화군은 마침내 제2왕후에 책봉되면서 원나라의 실권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아유르시리다르를 황태자로 책봉하도록 압박을 했고, 1353년 마침내 아유르시리다르를 황태자로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죠. 사실 황제인 혜종은 기왕후와 자정원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휘두르는데 질려서 그녀를 황후로 책봉하기를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때 기왕후는 이전 왕후인 바얀 후투구가 관리했었던 중정원이라는 기구까지 자신이 이끄는 자정원에 포함시킨 후 이름을 숭정원으로 개편하면서 더욱 세력이 막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혜종을 압박한 끝에 제1왕후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죠.